안녕하세요. 몸빔 라이프의 몸빔입니다. 오늘은 이 보쉬 글루건을 무선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보쉬 글루건은 220V 제품이니 무선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12V 배터리와 DC to AC 인버터를 넣어서 구성하면 됩니다. 이 글루건의 소비 전력이 16W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열을 발생시키는 대부분의 제품이 처음 발열을 위해서 순간적으로 많은 양의 소비 전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루건이 처음에 얼마의 소비 전력을 사용하는지 이 적상계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원을 넣어놨고요. 이 전원을 키면 전원을 넣어주면 순간적으로 200W까지 소비 전력을 사용하면서 점점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W면은 거의 20A 정도의 소비 전력을 순간적으로 사용하는 거니 배터리 구성과 실리콘 전선 그리고 BMS도 20A에 맞춰서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는 EV25P 고방전 배터리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 배터리의 최대 방전은 30A이니 충분할 것 같고요. 12V로 구성하기 위해서 3S1P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BMS는 40A를 사용하고 일전에 소개해드렸던 DC to AC 인버터로 220V를 만들어 글루건을 작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는 3D 프린터로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배터리 팩 작업부터 해보겠습니다. 홀더는 3D 프린터로 출력했고요. K1 스포키로 배터리 팩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도는 7로 놓고 0.15T 두 겹으로 스폿을 치겠습니다. 비마이너스 B1, B2, B+, BMS를 연결할게요. 전선은 14AG 실리콘 케이블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BMS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전압이 잘 나오는지 확인해 볼게요. B 플러스와 B 마이너스 10.89, P 플러스와 P 마이너스 10.89. 전압이 제대로 나오네요. 완전히 조립하기 전에 제대로 작동하는지 혹시 발열이 나는 곳은 없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임시로 조립을 해서 테스트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압계를 볼트 값이 표시되는 걸로 바꿨고요. DC 충전 단자를 추가했습니다. 인버터가 대기 전력을 꽤 많이 사용해서 스위치를 연결해서 사용할 때만 인버터에 전원이 공급되도록 연결하였습니다. 스위치를 켜면 현재 전압이 표시되고요. 거의 만충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인버터의 스위치를 켜면 LED에 불이 들어오고 글루건이 작동합니다. 인버터의 스위치를 켜면 순간적으로 전압이 떨어졌다가 전압이 다시 올라갑니다. 이 상태로 5분 동안 회로나 배선에 열이 발생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이 지났고요. 글루건이 잘 작동합니다. 10분 정도 더 작동해 보겠습니다. 20분 정도 글루건을 가동시켰습니다. 제 기준으로는 20분 이상 글루건을 작동시킬 일은 없을 것 같아서 3S1P 2.5A로 배터리팩을 구성하였고요. DC 충전을 하면 DC 충전을 4A로 진행할 경우 30분이면 거의 완충이 돼서 사용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고방 배터리가 아닌 중방 이하의 배터리를 사용하실 경우 최대 방전량을 계산해서 배터리 팩을 구성하셔야 합니다. 테스트가 마무리됐으니까 조립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립을 해 보도록 할게요. 케이스는 3D 프린터로 출력했습니다. 이 파일은 원본 파일로 공유를 해 드릴게요. 퓨전 360으로 파일을 열면 전압계와 스위치의 가로, 세로 크기를 쉽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상품에 맞춰서 변경해서 출력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퓨전 360은 무료 설치도 가능하고 정말 쉽게 변경이 가능하니 퓨전 360 설치를 추천드립니다. 조립은 배터리 출력에서 인버터 입력으로 연결을 하고요. DC잭은 배터리와 직결해서 바로 충전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배선에 스위치를 연결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립이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인버터 출력 단자에 글루건의 선만 연결하면 사용 가능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고 실용적으로 디자인해서 마무리할 수 있겠고요. 저는 재미있게 자동차 모양으로 출력을 해봤습니다. 스위치를 켜면 전압계와 LED가 들어오도록 설계하였고요. 인버터 전원을 켜서 글루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애칭을 블루카로 정해줬고요. 원본 파일과 조립 과정은 다음 영상으로 제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루건은 유선일 때보다 무선일 때가 100배 정도는 편한 것 같으니까요. 자작에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뵐게요.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